안전한 빌라비정 여러분의 안전한 빌라비정 인재비 하마에 여러분의 잠이야 잠이 안 깨 잠이 아 진짜 어디 가는 거야? 뭔데 134km야? 아, 뭐가? 왜?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. 꼬사슴 어디 가는 거야 이 시간에? 안 가르쳐줘. 할 일이 태산인데 134km. 어디 가는 거야? 집 보러 가는 거야 우리? 집 보러 가는 거야. 집 보러.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? 지금 가서 선점을 해놔야 돼. 집을 보는데 뭘 선점을 해? 꿀매물인가요? 이거 완전 꿀매물이지. 아씨 그럼 또 가야지. 자 여러분들 오늘의 꿀매물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. Follow me. 이따 봐요. 당진까지 왜 왔어? 바다 있는 데 아니야 당진은? 여기도 앞에 집 많다니까 빌라 여기 겁나 많아. 따라와 그냥. 근데 왜 이렇게 새벽부터 가야 돼요? 선점해야 된다니까. 선점? 완전 뭐 초원이야 초원. 우와 저 집 이쁘다. 뭔데 어디 왜 도비도항이 찍혀있어? 도비도항? 야, 요즘에 바다 위에 집 짓는 거 몰라? 바다 위에? 당연하지. 요즘 그거 대세야. 도비도 I want you I need you 강화도 전원주택에 이어서 도비도항 전원주택 서쪽인데 일출을 볼 수 있는 외목마을 아주 유명하다는 외목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도비도항 집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도비도항은 왜 와 있는 거야 지금?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.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.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의 하마입니다. 오늘은 당진 도비도항에 나와 있습니다. 야 그만하고 빨리 미끼 사러 가자. 미끼 야 미끼? 헐 완전 속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낚시하러 왔습니다. 여기 알고 보니까 꽃사슴이 맨날 낚시하러 오는 데가 여기였어요. 도비도항. 아 배도 타? 배도 타? 와 경치는 죽인다. 와 강제 휴가 왔습니다. 거의 한 6개월 만에 지금 노는 날이네요. 아이구야 어디 가는 거 배 타고? 좌대 낚시? 도비도항에 있는 도비라는 강아지. 이거 달리기 하는 강아지 아니에요? 맞아. 그죠? 6시 내 고향 찍고 있어요. 네, 한 5년 만에 타는 것 같아요. 와, 완전 6시 내 고향 그림이야. 우리는 당진 도비도항에 있는 아쿠아 바다좌대를 간다고 합니다. 바다 위에 떠있는 좌대 낚싯대. 와. 우! 길고 지루한 시간이 이어진다. 입질이 아예 없는데? 오, 해파리. 움직이는 해파리 처음 보는 것 같아. 딱 이렇게 찍고 있을 때 걸리면 대박인데. 이러다가 찌가 쑥 들어가면 좋은데. 와, 꼭지 새끼도 엄청 많네. 와우. 꽤 저기 잡았잖아. 왔다. 어디? 네. 맞았어? 형, 여기서. 찍어야지. 어떻게 찍어? 날 찍으라고. 일단 해. 일단 날 찍어. 뒤로 빼. 날 찍으라고. 이거 바늘을 빼. 아니 형 가위 같은 거 있잖아 이거. 이걸 안 된다니까. 아니 그렇게 하면 죽어. 아 이거 그대로 먹게 두고. 낚싯대 이렇게 해놓고 잡은 물고기 시식 타임. 바다 위에서 먹는 회 맛있는데요? 오늘의 조각. 회 제일 많이 떠본 날 몇 마리 떠보셨어요? 해요? 네. 몇백 마리는 되겠지, 3, 400마리는 되겠지 뭐. 하루에? 네. 아, 우리 꽃사슴? 꽃사슴? 네, 저희 애칭, 닉네임 꽃사슴이에요. 아니요, 진짜예요. 진짜 잘 잡아요. 노력을 해. 고기가 무너집니다. 아니, 무슨
낚시하러 온 건지 쉬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. 아니 열정적이에요. 일하듯이 하고 있어요. 돈이 많이 잤다뇨. 노력을 하니까 많이 잤지.